근래 심레이싱 커뮤니티에 보면은 판매 업체에 사실상 그 GT 기어에 관한 불만 글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서 그냥 생각이 나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말씀드려 봅니다. 결국 GT 기어에 대한 옹호 영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방어를 좀 하자면은 저하고 GT 기어하고는 그닥 관계가 없습니다. 리뷰 때문에 장비 뭐 몇 번 빌린 것이 결국에는 제가 GT 기어로부터 받은 혜택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대신 제가 GT 기어에서만 구입한 비용이 뭐 1,0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리뷰 때문에 빌렸다가 뭐 구입한 것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싸게 구입한 것도 아니고 완전 정가로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GT 기어 간의 정확한 관계는 제가 GT 기어에 1,000만 원 정도 갖다 바친 관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2년 전쯤인가 제가 모 카페에 GT 기어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고 그로 인해 AS 규정 등 몇 가지 변화가 있었고요. GT 기어 대표분들도 제가 그때 그 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계십니다.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소비자가 판매자의 세세한 입장까지 고려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무는 없죠. 하지만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간의 입장을 좀 고려하면서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와 별개로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겠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제가 싫어하는데 제가 속한 집단의 어떤 이익에 반해서 구조를 비판할 때 그때 이 말을 들으면 진짜 완전 짜증났거든요. 그렇지만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이요. 비판은 비판대로 하고 그와는 별개로 사람 간의 관계는 좀 관용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건 뭐 여러 경험을 통한 저만의 소위 뇌피셜 추측입니다. 첫 번째는 가격인데 정확하게는 파나텍의 가격입니다. 파나텍을 판매하고 있는 리셀러나 리테일샵을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면은 사실상 없습니다. 소매점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두 군데가 있고 그중 하나가 GT기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파나텍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만 합니다. 각 대륙별 파나텍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있었습니다. 근래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반면 트러스트마스터 제품들을 보면은 양판점부터 해서 뭐 사방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심레이싱 기기 판매 사이트에 보시면은 트러스트마스터 제품은 쉽게 볼 수 있지만 파나텍을 판매하는 곳은 없습니다. 즉 트러스트마스터 제품의 유통 채널은 다양한 반면 파나텍은 유통 채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판매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은 트러스트마스터 제품의 소비자 가격에는 이런 유통마진이 보장이 되어 있고 파나텍 제품의 소비자 가격에는 이런 유통마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품만 갖고 얘기하자면은 같은 소비자 가격이라면은 제작 원가는 파나텍이 더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파나텍의 직접 유통 방식은 소비자에겐 좋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해당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판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근래에 파나텍이 아마존에서 이제 자기네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기네가 직접 판매하는 지역에 살지 않으면은 아마존을 통해 유통 마진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웹사이트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구를 하던 지역 리셀러에게 구입을 하건 뭐 개개인별 선택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나텍 웹사이트의 가격은 리셀러의 이윤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파나텍 웹사이트 판매 가격과 GT기어 판매 가격을 1대1로 비교하는 건 뭐 GT기어 입장에선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GT기어의 AS에 관련된 것인데 GT기어는 리셀러입니다. 그냥 구입해서 다시 파는 업체예요. 물론 이제 그냥 단순한 리셀러는 아니고 파나텍과 약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리셀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나텍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면은 AS 받을 때 어떻게 해야죠? 그 물건 파나텍에 그냥 보내야 됩니다. GT기어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 물건을 보내야지 뭐 새 물건이건 부품이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업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GT기어는 아예 파나텍 부품을 자기네가 구입을 해다 놓고서는 AS를 해줍니다. 이런 면이 있어요. 근래 GT기어에 가보면 분명 직원이 늘었습니다. 못 보던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S 대응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몇 달 전에 있었고요. 굳이 뭐 그쪽 직원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제가 만약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다면 정말 죽을 맛일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비싸게 구입한 생소한 물건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소한 문의 전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종종 문의 전화를 하거든요. 100명이 구입했으면요 최소한 50명은 하지 않을까라고 아무 근거 없이 추측을 해봅니다.
레이싱 휠 제품이 무늬가 많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자적으로 작동하면서 사용자가 그 작동을 실제 느껴야 하기 때문이죠. 세탁기는 뭐 세탁만 잘 되면 신경이 안 쓰이는데 만약 회전통을 소비자가 잡고 돌려야 하는 형태였다면 엄청나게 많은 AS 무늬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맡겨지는 이제 AS 제품들도 많을 겁니다. 실제로 뭐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요. 그런데 저도 제품들을 분해하고 테스트해보면 하나 해보는데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단순히 거치대 연결했다가 빼는 것조차도 무지하게 귀찮고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수많은 AS를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T기어가 뭐 이쪽 세계에서는 좀 큰 업체 같아 보여도 일반적인 사업이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소매업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개 GT기어의 AS에 대한 불만은 실제 AS가 처리되었나 아니었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응 방식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진행 과정이 잘 전달이 되지 않거나 미리 공지해줘야 할 것이 미처 전달되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분들이 실수하는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은 분명 GT기어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사소한 AS 분량이 훨씬 많을 수 있다는 면을 한번 이렇게 살짝 쳐다보는 것도 뭐 감정을 격하게 만들지 않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공인비에 관련된 얘기인데 무상 AS 기간이 지나면은 고장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것만으로도 한 2, 3만원 정도의 공인비가 책정이 됩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시간이 제일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실제 테스트를 해봐서 아는데 저 같으면 그 돈 받고 테스트 안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GT기어는 어디에다가 AS를 뭐 외주를 맡기거나 수십, 수백 명 고용할 수 있는 규모의 회사가 아니고 대기업처럼 뭐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어서 진단 프로그램 하나 쓱 돌려보고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아니잖아요. 레이싱 휠 제품 자체가 테스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공인비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뭐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놈의 사위가 진짜 물건 하나 살 때도 이놈이 나를 등쳐먹는 거 아닐까? 아, 문 안 잠궈 놓으면 도둑 들어오지 않을까? 아, 이런 막 불신 속에 사는 건 너무 숨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이나마 우리가 좀 여유를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걸 보시게 되는 대부분의 분들은 결국 소비자이니까 소비자 입장은 뭐 우리 소비자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욕하지 너무 욕하지 마세요.